새벽에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때렸어요. 기도하는데 내가 너희가 건강 줬는데 일태 일찍 은퇴한다고. 골로면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 아, 골 하고 나서 예. 골 세레모니. 그렇죠. 이렇게 일어선 거면은 아, 골로 골 기도하는 축구단. 아, 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러브쉐의 평생 찬양 이평찬 사라입니다. 네, 목사님. 네. 혹시 즐겨하는 운동 있으세요? 오우, 저는 어릴 적부터 네. 축구를 좋아하고 잘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키가 자라다 말아가지고 운동선수는 포기하고 네. 지금도 뭐 좋아하죠. 그런데 네. 이 축구로 네. 선교하는 분이 계시고 전 세계를 향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사실 여기가 지금 대구 아닙니까? 네네네. 우리가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맞아요. 신나게 왔는데 선교하는 네. 축구는 어떨까요? 그거는 행복할 것 같아요. 오, 그래? 역시 우리 사라 선교사님, 네, 축구 선교단을 이끄시는 네. 우리 대구 삼성교회 우종대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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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축구를 잘하신다고, 선교로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어릴 적 꿈도 운동선수였나요? 아닙니다. 어릴 적 꿈은 목사였습니다. 오. 네, 국락교 때는 축구는 했고 네. 장래 꿈은 목사였습니다. 야. 저희가 많은 분들을 모셨지만 어릴 적 꿈이 뭐여서 그러면은 목사였습니다 하는 분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계기로 그러면 목회자가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 네. 그냥 말할 때부터 네. 정대야 장래 꿈이 뭐냐 물으면은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장래 희망이 목사였습니다. 한 번도 바뀐 적도 없어요? 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하고 지금도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저분하시는 말씀이 장래 꿈대로 간 친구는 우목사밖에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기뻐하시는 네. 걸 봤습니다. 드물죠. 네. 사실 이렇게 어릴 적의 꿈을 네. 목회자로 맞아요. 그리고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우목사님. 네. 그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셨군요 또.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축구 선수를 좀 했습니다. 좀 잘했습니다. 네. 전문적으로 선수로 나갈 기회가 있었지만 꿈이 목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도 이제 교육학을 전공하고 네. 목사의 길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대학 갈 때부터. 와. 예. 네, 어릴 적부터 그렇게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했지만 그래도 아, 특별한 계기가 돼서 이제 목회자로서의 부름을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이가 많아서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대를 하고 나니까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가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생각하고 경기도에 있는 모 기도원에를 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안 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이제 물도 먹지 않고 네. 단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예, 단식이네. 예. 3일째 되는 날 깜빡 잠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을 때 종대야 네 갈 길은 이미 정했으니까 내려가라.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안 내려가겠습니다. 네. 가거라 안 갑니다. 가거라 안 갑니다. 그랬더니 네. 너무나 생생하니까 네. 바로 이제 보도를 써갖고 네. 기도를 내려오고 무사히 이제 대학을 가서 오늘날 목사가 네.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랬는데 결국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꿈에서. 예.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고 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추수감사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아, 3년 전에는 하나님 내년에는 갑절의 복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갑절의 복을 줬고 그래서 축구단도 만들었고 하나님 내년에는 이 빈자리 채우겠습니다 해서 네. 올 추수감사절에는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 네. 강나라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지금 경사님 말로 죽기 살기로 잠도 올게 안 자고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청중하게. 네. 네. 그 대구 삼성교회잖아요. 교회 이름이. 예.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예, 의미가 있습니다. 석삼자 거룩할 성자인데 어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 네. 그 자연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네. 세계 석삼자
이 거룩한 성자.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삼성교회로 네. 그렇게 교회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역도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이 고령화 시대에 네. 네. 저희들이 이제 노인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대구 최초로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설립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 부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 노인복지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축구로, 이제 선교로 하기 위해서 DK153 축구단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DK? 예. 어떤 뜻이죠? 큰 대자. 네. 신의 개자입니다. 이 축구를 통해서 복음으로 큰 네. 도시를 이루겠다는 네. 그 되게 큰 대자 신의 개자인데 영어로 약자로 DK. 네. 아, 네. 네. 153은 네. 우리가 베드로 물고기 백신 네. 생활에 하나님께서 네. 뭐 물질의 복도 줘야 되니까 네. 선교하려고 그러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징대라고 말씀했으니까 네. 그 사명 감당하려고 그렇게 이름도 DK153으로 지었습니다. 네. 축구로 네. 선교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렇군요. 그 축구 선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전문 축구인들이 대학교가 지금 한 80개 이상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등부, 그 다음에 클럽 한 180여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3학년 때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K1, 2 네. 프로가 있고 K3, 4 세미 프로 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K4까지도 가는 선수는 단 10%도 안 됩니다. 아. 그 나머지는 할 일 없어서 네. 그 다른 길을 찾고 업길로 나가고 우리 구단에 오면 K4도 뛸 수 있는 길을 주고 직업 전문 학교에 가서 네. 국가 기술 자격증을 땁니다. 아, 축구 선수가. 예, 예. 매일 축구만 못하니까 오전에 쉴 때 네. 공부하면서 국가 자격증을 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축구 선수인데 예. 예, 예. 자격 시험에까지 예. 국가고시에 이렇게 예. 안내를 해주신 거예요. 예, 합격을 하고 그러면 네. 이제 실제로 우리 와서 네. K4 한번 뛰어보고 네. 본인 실력을 최대한 발휘 한번 해보고 오. 또 기회를 줘서 실력 있으면은 네. 상위 리그도 진출해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 한계가 왔다 싶으면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가 자격증 땄으니까 취업도 시켜서 또 이제 본인 또 살 길을 하고 네. 그렇죠. 또 좋아하는 축구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참고로 우리 네. 구단에 오게 되면 무조건 수요일 날 이제 교회에 나와서 네. 예배 드리고 네. 주기도문 사도신경 모릅니다. 그래서 아. 제가 네. 한 번씩 이번 주일에는 사도신경을 외워라 주기도문 외워라 그래서 제가 금일봉을 이제 걸고 네. 거기서 선수들이 이제 아 그거 외우면 예 아. 열심히 외우면은 그리고 하나 더 골로면 예.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 아 골하고 나서 예. 골 세레모니 그렇죠. 이렇게 1호상 그러면은 아 골 넣고 기도하는 축구단 아, 네. 예수 있는 축구단 아, 네. 네. 아, 축구가 막 좋아지려고 그래요. 어이, 그렇군요. 어. K4 막 이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네. 뭐냐면 네. 아, 우리나라 축구 프로가 K1, K2, 예, 그다음에 K3, 네. K4라는 등급에 따라서 네. 다양한 축구팀들이 있는 거죠. 네. K4라고 해도 상당한 실력이죠. 예, 지금 네. 축구 선수 중에서 네. K4에 들어와서 공차는 사람이 네. 단 10%도 못 됩니다. 와. 그래서 우리 구단에 오면은 네. 어쨌든 K4 와서 재능 것 한번 실력 발휘 한번 해보고 네. 안 되면은 또 자격 따서 또 취업해서 그렇군요. 또 신앙생활 그래서 꿈이 네. 네. 아, 내 인생에 DK153 축구단 얻는 것이 큰 복이고 행운이다 아, 그렇게 네.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단에 들어가고 싶으면 혹시 지원 자격 조건 나이 그렇죠. 제한 어느 정도 뭐 이런 거 있나요? 실력이 예. 네, 또 네, 알려주세요. 우리 이제 구단 홈페이지라든지 블로그가 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면 우리 블로그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이제 상시로 늘 이제 축구단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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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를 미리 받아서 실질적으로 조건이 우리는 믿는 구단이니까 네.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네. 그리고 구단에 따라서 잘 할 수 있겠느냐. 아. 그리고 이제 오전에 쉴 때 네. 공부할 수 있겠느냐. 네. 이것만 맞으면은 무조건 우리 구단에 와서 이제 기회를 줍니다. 특별히 네. 직분자들 자녀들 중에서도 네. 이런 기회가 없는 직분자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면 우리가 또 실력 발휘하도록 한번 하고
네. 또 직장도 알선해서 제2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그 DK153 예. 이 팀은 대구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나요? 예, 대구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목사들 대가 우리 합동 측은 이제 70인데 네. 한 65세쯤 일찍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향 쪽에 집도 하나 짓고 또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그래서 생각했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기도하는데? 예, 내가 너에게 건강 주었는데 일태 일찍 은퇴한다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운했던 것 같아요. 야, 네. 너 나한테 서운할 때 400명 세례를 준다 했는데 네. 너 400명 전도해서 400명 세례를 줬느냐. 네. 그리고 너 스포츠 축구 선교한다고 했는데 네. 하고 있느냐.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80까지 건강 쉬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축구 선교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당 갈 때까지 400명 세례 베풀고 전당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네. 서원하고 네. 바로 이제 그날 끝나고 밖에 나와서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K4 하겠다. 선포를 하신 거죠? 네. 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는데 예. 뒤통수 맞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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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잠깐만 괜찮으시죠? 뒤가 아무래도 머리가 좀 이게 예. 지금 앞에 눈이 좀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죠. 눈알이 네. 빠져나온 줄 알았습니다. 전혀 재정도 없는 가운데 감독을 이제 뽑겠다고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 우리 오추포 감독이 이제 불교인인데 네. 불교 신자인데 네. 와서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우여곡절이 있는 가운데 네. 주위에서 한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 감독 보고 오 감독 할 수 있겠냐. 목사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겠습니다 할 때 저희 오 감독 죽대 만든다. 우리 밥이 된다. 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는데 오 감독이 고맙지요.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오 감독이 이제 후배들 그다음에 이제 축구 코치 두 명을 데리고 왔어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기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회 앞장서시는 차준원 네, 예, 회장님 네. 목사님 예, 예 맞습니다. 오, 네. 그러셨군요. 그분을 만나서 네. 축단 이야기했더니 협력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K4 이제 축구단 산하에 이제 코칭 스텝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DK153 코칭 스텝 스펙이 네.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 축구단에서 수업 코치도 했고 네. 어떤 코치는 드래프트 1순위로 이제 프로에 진출한 코치도 있고 일찍 또 대학 감독했는 코치도 있고 네. 우리 감독은 34살까지 5살까지 일부 프로 생활을 했으니까 예. 오랫동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감독 코치들이 전국에 이제 덕망있고 잘 아니까 운영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믿는 축구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시고 믿는 많은 기업도 있는데 다른 분들도 예, 다른 분들도 이제 네. 해주면은 그럼요. 우리 그게 유니폼에 네. 아직 그 기업 붙일 곳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문제 우리 믿는 기업들이 많고 네. 성도들이 많으니까 네. 앞으로 이제 후원에도 좀 조직하고 네. 앞으로 이것이 그냥 1년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네. 또 12세 15세, 18세 유소년도 지금은 이제 네. 준비를 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가 네. 참고해야 네. 돼서 네. 네. 우리가 DK153 네. 이제 스포츠 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천의 학교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네. 네,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또 제가 알기로는 미얀마 선교 사역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좀 소개해 주세요. 우연찮게 또 미얀마에 또 알게 되면서 미얀마 직업 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미얀마에도 축구를 좋아하죠. 네. 70년대 우리나라 미얀마한테 범한테 질 만큼 축구를 잘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 되면은 거기에서 학교가 진행되고 축구단을 창단할 그런 그렇죠. 계획입니다. 조만간에 네. 미얀마도 한번 들어가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축구 선교 사역을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섬기시는 분들이 있다고. 아, 예. 정말 네. 귀한 분들이죠. 아까 네. 우리 오감독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안경 이제 부단장입니다. 네. 감리교 권사인데, 나쏘 부사장까지 하고 전문 경영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한테 소개를 받고, 우리 이제 구단에 와서 이제 부단장, 그다음에 이제 사무국 전체를 맡아서 해주고 있는데, 천군 만군 얻은 같이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국제 학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같이 동참하고 싶다고 해서 디키로삼 위드름 축구사 스포츠 학교 이렇게 지금 기획을 하면서 초대 교장으로 오. 이렇게 섭외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대단히 고마운 분들입니다. 참고로 우리 교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당백이라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명이 100명의 몫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교회에서 이 세미 프로 축구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인들은 목사가 하니까, 우리 목사님 하니까 믿고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따라와 주니까 대단히 고맙죠. 그러니까 우리 디키르삼 이 축구단이 꼭그 목적한 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명을 꼭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400명 세례 줬습니다 하고 전당 가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목사님께서 자랑해 주신 그 많은 분들, 그분들 중에 몇 분을 한번 만나볼까요? 제가 한 20년 동안 대한학교를 이렇게 운영해 왔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 운동선수에 대한 꿈을 가진 친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좀 키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제가 참 능력이 없어서 사실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종대 목사님을 만나면서, 스포츠 학교, 스포츠 선교에 대한 도전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아, 바로 이거다. 목사님이 계획하고 꿈꿔왔던 DK 153 스포츠 선교회. 우리 학교하고 같이 연합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은사를 잘 개발시켜서 다음 세대의 리드윙 사람을 키운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DK 153은 운동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열심히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운동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하고 그 부분을 맞춤형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갖고 있는 기능과 재질들을 잘 활용해서 본인의 삶과 사회적 일원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에 달려가게 도움 주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처음에 이제 감독 제의를 받았을 때 팀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까? 보통 K4라는 팀들은 지자체에서 돈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하기도 힘든 상황들인데, 저희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저도 지금은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로서 축구단이 어떻게 선교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뒷받침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하면 저희들은 정말 눈물로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의 교인들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이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혹시 저희 삼성교를 생각하신다면 기도로서 많이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이 사역을 기뻐하시는군요. 네,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이제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나의 고백, 나의 찬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찬양도 너무 잘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러게요. 음악이 좋아서 목사가 되고 나서 일반 대학원 음악과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 진짜요? 그러면 무슨 과목을 하셨습니까? 색소폰 했습니다. 색소폰 기대됩니다. 예, 박수. 박수!
나중에 우리 콘서트 같이 하셔야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저희 월드쉐어와 함께하는 이 러브쉐어 프로그램은요. 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바로바로 러브쉐어 퀴즈! 네, 이 러브쉐어 퀴즈는요. 이제 멜로디가 나가면 이 멜로디 첫 음을 듣고 무슨 찬양인지를 맞추는 선물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또 뭐 음악까지 전공하셨으니까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 나갑니다. 네. 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목사님 찬양하는데 막 여기까지 울려. 이 색스폰이 네. 호흡이 깊거든요. 와, 혼자서 손잡고 계신 거 봐요. 여기서부터 이제 네. 올라오고. 자, 우리 네. 선교사님 긴장하시죠? 네. 자요! 어. 저도 하나 맞출게요, 목사님. 아, 예, 예.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아, 잘합니다. 네. 네. 1대1입니다. 1대1이에요. 네. 자, 결승! 예, 저요. 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들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우와! 목사님! 승리! 번세! 자, 준비된 상품이죠? 이 해외 어려운 아동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성교에 기뻐하시니까 뭐라. 네, 감사합니다. 네. 링크 하트!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께서 참 많은 간증과 좋은 말씀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하나님과 약속, 400명 전도해서 세례 주는 것. 아멘. 그리고 우리 디케로삼 축구단이 이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계획하는 모든 일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기도하고 세 번째는 또 해외 이 미얀마 선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또 채운 일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저에게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앞으로 죽기 살기로 네.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관심과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저는 오늘 목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여기까지 너무 잘하고 오셨지만 하나님께 뒤통수 맞기 전에 선교 사역에 그럼요. 동참하시면 좋겠고요. 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DK153에 선교 사역 동참하시면 그렇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네. 귀한 축구 선교회 DK153 네. 또 이것을 통해서 세계 선교로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월드쉐어와 함께하는 네. 이 프로그램이 곳곳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네. 우리 목사님 같은 귀한 사역에 또 큰 도움이 되도록 굿TV와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 삼성교회 오시면은요, 네. 영육간에 강건해집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목사님 같이 함께 인사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고 했으니까 우리 디교삼 축구단과 함께 해외까지 또 선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함께 인사할까요? 이 땅의 모든 이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나누며 살아요. 러브쉐어. 디케이 러브쉐어 파이팅! 러브쉐어. 이 땅의 모든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누며 살아요. 러브쉐어.